안녕하세요. 생활체육 지도자 스포츠 강사 마샤입니다. 마샤는 지금까지 36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국가검정을 비롯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생활체육 시험이 시작되죠? 자, 4월달부터 시작해서 최종 합격은 11월. 이 국가검정은 좀 시간 싸움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다 합격할 수가 있어요. 저희 GX 강사님들이나 우리 운동 강사님들은 꼭 이 국가검정 생활체육을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 발전에도 좋고 또 우리 어디 센터 같은 데 가서도 이 자격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차이가 나죠? 프로필에도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모두 도전하시면 모두 할 수 있어요. 자, 그 4월에 접수를 하고 이제 합격자가 발표나면 6, 7월에 실기 구술 시험이 들어가고 합격자 발표나면 8월, 9월에 연수 그리고 실습 들어간 다음에 최종 합격은 11월 달에 나죠. 마샤는 이렇게 2017년도에 생활체육을 2급을 합격을 했어요. 항상 공부를 저는 산책로에서 많이 했어요. 특히 구술 시험. 구술 시험은 진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어도 심사위원 앞에 가면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말 트는 연습 계속 반복적으로 저는 산책로를 걸으면서 그 나무가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 실습 또 일지도 써야 되고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죠. 계속 이렇게 제 발전을 위해서 운동이 너무 좋아서 또 제가 33kg를 또 감량을 했죠. 그래서 2018년도에 노인스포츠 국가검정 또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실습도 하고 제가 꾸준히가 답이죠. 전 계속 지금도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좋고 또 우리 이렇게 생활체육 노인스포츠를 공부를 하면서 또 회부학 진짜 중요하죠. 회부학서부터 다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2019년도에 최종적으로 또 유소년 지도자 국가검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또 하다 보니 자격증이 이렇게 많죠. 저는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증도 합격을 하고 사설도 많이 공부를 해서 사설 자격증도 많죠. 그래서 어느 자격증을 공부를 하던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자, 노력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죠. 네, 중앙대학교 연수받으러도 가고 네, 산책로 능내 또 둥글머리 걸으면서 항상 공부를 했습니다. 네, 카페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공부는 해도 끝이 없죠. 모두 도전해보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시다 보면 공부도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모두 힘차게 응원합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큰 인생 변화가 있습니다. 할 때는 힘들지만 그 성취감 엄청나죠?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또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모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모두 힘차게 응원합니다. 화이팅!